오케이.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 리브즈 뭐? Will be fall 하면 안 되나요? Will fall인가요? 오케이, 됐고, 그러면 오케이, 가장 중요한 The leaves will fall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첫 단계 물어봐야 되겠네요. 나뭇잎들이 떨어진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두가 왜 튀어나옵니까? 아까 두가 막 튀어나오던데.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뭐라고요?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 쓰나요? 왜 이렇게 끊겨 말이? 뭐라고? 오케이. 그 나뭇잎들 여러 개니까 그것들이 언제 언제 떨어집니다. 그것들이란 말이니까 it이 아니고 they겠죠? 그래서 They will fall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October. They는 뭐 되셨고, the leaves 되셨고, in October는 무슨 뜻이니까? 10월이 아니고 10월에.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in Octob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will they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했더니 'They will fall in October' 하고 있고요.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나아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여기선 뭔데? 누가 그 새가 뭐 한다? 날아갈 것이다.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나요? The bird will fly. fly가 하다시니까 be는 필요 없고요. 그럼 첫 단계 그 새가 날아갈 건가요? Will the bird fly? Will it fly?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그렇지, 뭐라고요?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 써요? The 그 새가 언제 언제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래도 되지만 그것이 언제 언제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래도 되니까 the bird 대신에 it이 들어있겠고 그래서 대답이 Why? South? 그렇지. 뭐라고요? It will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뭐라고요? Okay. It은 뭐 대신 왔고? 대신 왔고. In the winter 했듯이 뭐니까? 겨울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in the winte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n? 천천히 다시 만들어 보세요.
거의 끝났는데? 애초 뭐라고 물었다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한 번만에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경고입니다. 잉? 예, 잘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